뒤로 살살살살. 어떠를 했습니다. 아, 그 배 쪽살이죠? 자, 수원의 미남이 참치라는 곳입니다. 하하, 야, 오늘 해체하는 게 얘인가 본데? 오, 여러분, 오늘 참치 해체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요, 저희 처갓집 형님이 좀 추천을 해주신 곳이거든요. 단골이셔가지고. 며칠 전에, 그래서 혹시 촬영을 유튜브 개인적인 촬영해도 괜찮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요 며칠 있으면은 그 참치, 큰 참치를 직접 해체를 한다. 혹시 그 영상이 필요하시면 그걸 좀 담을 겸 해체하는 날 이제 제가 오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늘 맞춰서 한번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찬 광고는 미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협찬 광고 일절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와. 어마어마한 크기네. 아. 야. 야, 54.9kg 짜리. 야. 엄청나. 머리부터 길이가 155cm. 155. 야. 155. 네, 한 마리씩 지금 생참치를 잡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멕시코에서 날라온 55kg짜리 생참치 산다랑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친구 약간 반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연산인 상태로 잡은 후에 이 친구들을 양식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 안에 가둬놓고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이제 꺼내서 쓴다는 느낌이라고 해서 축양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멕시코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물 안에서는 보통 80에서 뭐 빠르게는 한 100kg까지도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성격도 굉장히 급한 친구들이라서 잡히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쪽 뇌 쪽에 이제 총을 쏴서 직사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피를 빼서 이렇게 항공편으로 날라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잡힌 지는 한 이틀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히고 나서 포장을 하고 비행기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는 아마 신경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툭 쳤을 때 아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한번 쳐볼 테니까 다 같이 저희랑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가락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머리부터 해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가미살, 등살, 뱃살 순으로 해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해체를 시작해 볼게요. 네, 당열하고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머리를 해체할 건데 한번 저랑 같이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제가 머리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참다랑어 머리고요. 참치 머린다. 자, 이번에 아가미살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참치에서 끝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가미살 가마토로예요. 가마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2주에 한 마리씩 생참치 해체를 하고 있는데, 생참치 해체 처음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꽤 많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 안에서 달리는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비늘이 겉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물 안에서 비늘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 친구들이라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닥터가 잡사님이라고 사사사 하고 예, 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치 배를 한번 잡사님을 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드시고 나오시면 하세요. 네, 아마 인스타 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술이 사라지는 마술. 심지어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가운데 척추뼈가 있는데 네. 이 척추뼈에서 꼬리까지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아서 뒤로 이렇게 바로 이 먼지 치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갔다가 쭉 밀어보세요. 앞으로. 네, 됐습니다. 저 뒤로 살살. 네, 어떤 느낌이세요? 와, 힘이 너무 처음으로 계세요. 많이 박수 한번 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참치 배를 한번 갈랐으니까 제가 나머지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그리고 저희 잡사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등살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등살. 등살이에요. 아, 기름 주면 배가 울림하는데 저는 등살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네. 자, 저희 보시면은 이쪽 편에서 아마 보이실 건데 해체를 한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다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칼이 안 들어가는 부위들이 있는데 이런 쪽을 저희가 숟가락으로 이따가 다 긁어서 모든 분들 드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뱃살인데요. 뭐 오도로, 배꼽살, 뭐 가마도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나오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뱃살을 해체를 했습니다. 뱃살입니다. 자, 이제 저희 해체하는 날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낙타옷이라고 해서 네, 여기 있는 살들 제가 긁어서 한번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해체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거 다 준비해서 손등상에 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계셨다가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따가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거에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배쪽살이죠? 배꼽살이고요. 배꼽살, 예. 대뱃살, 주토로, 아까미라고 하는 속살, 중간뱃살. 아까 전에 이제 그 직접 가르신 그거라고 보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부위별로 다 나눠지네요. 좋아. 이렇게 나온 살은 이제 오신 분들 한해서 조금씩 이제 맛을 볼 수 있게 그냥 주신다고 하네요. 이거 저한테 온 건데, 이거 그냥 먹을 수는 없고 한 잔 하면서 먹어봐야죠. 써맥으로. 방에 가서 따로 촬영을 할 건데 여기서 한 잔만 딱 먹고 들어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여기서 해봐야죠. 네? 맞아?
야, 미쳤다. 야, 오, 진짜 금태 둘러져 있는 참치. 아우. 맛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네, 맛이 질감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다 다르죠. 아.